요리 금구의 페레데스 복수라는 스나이퍼가 나왔을 때이 스나이퍼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입장을 트린데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스나이퍼의 스냅샷이 없을 뿐만 아니라 140 발사 속사 프레임에 49 줌이 있어서요. 전 원래 둘다안 좋아요. 하지만 특별한 속성 조합 때문에 이 스나가 진짜 좋아 느껴요. 이동 표적과 조단 사격입니다. 이동 표적은 조준 지원 10점 추가에 발이 가려할 때 무빙 디버프를 -3% 감소시켜요. 조단 사격은 제일 좋은 스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. 있으면 늘 찾아요. 하지만 이 속성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. 사거리 버프 조금씩이고 무기의 정박도도 증가합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속성이 있으면 정밀샷이 더 편해져요. 스냅샷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이 영상에 쓴 스나가 78 조작성이 있어요. 여기에 스나 조준 지원 개조 부품과 스나 사용 속도 개조 부품을 추가하면 조준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더라고요. 이 스나이퍼의 다른 속성을 궁금하시면 정밀 조준 탄약과 사거리 걸작도 있어요. 잃어버린 시간 버전까지 있으니까 그 버전을 파밍한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기회가 되면 저도 하려고요. 다음에 봐요.